허가가 떨어지면 첫 번째 작업하는 게 뭐냐면 차하고 통째로 사장님 명의로 이전이 돼요.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르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. 나 넘버 사고 차 샀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 매도용 인감을 해줘야 되냐. 오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설명해요. 신차 맞죠? 신차 윙바디 1톤 용인이고요. 그거 번호판만 구매하려고. 예예. 본성호분은 예. 예. 처음 하시는 거예요? 네. 그 전에는 직장 생활만 했다. 아, 지금까지 계속. 시장 조사는 좀 하셨어요? 아니요. 딱히 안 했어요. 그럼 이거 콜 받아서 이제 하시려고요? 네. 직업을 바꾸려고. 그 전화상으로 설명드렸듯이 네. 차가 아주 오늘 나왔으니까 중간에 뭐 임판을 반납하면 과태료 같은 건 안 나오니까 네. 열흘 정도 걸릴 거예요. 양도 네. 양수하는데 그러면 네. 일정 맞춰서 저희가 등록까지 마무리 해드릴게요. 차 신차 금액이 얼마인가요? 계산을 하고 잠시만요. 네. 신차 차량 금액에 따라 틀리거든요. 차량 취등록세하고 여기 네. 다 들어있어요. 저희가 등록하는 거랑 네. 그래서 신차는 네. 신차 금액이랑 네. 탁송료 있어요. 네. 자 공장에서 나오는 네. 탁송료가 네. 이제 소비자 부담이고 네. 출고 보험도 몇만 원짜리 나와요. 네. 네. 이거 세 개만 저기다 지불하면 돼요. 그 신차 나오면 등록할 수 있는 서류가 오거든요. 제작증이랑 네. 팩스로. 네. 그 내용 잘 모르시면 그 영업사원 전화번호 저 알려주시면 제가 네. 서류 받아서 네. 마지막 최종 등록까지 다 해드릴게요. 네. 그냥 여기 최근에 저희가 접수 진행한 것들이 경기도 울산, 인천 서구, 인천 남동구, 충남 당진, 부산 사상구 등록쪽으로 다 있죠. 네. 이렇게 보면 같은 양식이에요. 접수하면 접수 날짜가 이렇게 나와요. 네. 요 날로부터 한 2, 3일 뒤에 최종 차량 등록은 끝나요. 네.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됐고 여기는 주소도 나와 있고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. 네. 공문이에요. 네. 접수된 거 확인하고 잔금을 넣어주는 게 맞아요. 요 원본을 드릴 거예요. 여기는 이전 과정을 적어놨고요. 네. 접수하고 마지막 등록까지 다 끝나고 할 게 사장님 할 게 요거예요. 이전된 등록증이랑 허가증이 나와요. 네. 요거 두 개 들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. 요게 다 끝나면 은행에 가서 화물 복지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네.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네. 연락 가서 사업자까지 나오면 유류 카드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. 네. 이게 확실히 빨라요.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고. 협회에 가입을 하면 뭐가? 선택사항인데 네. 취업보고를 협회에다 하거든요. 네. 그 자격증명 만드는 거 있어요. 이 자격증 등재하면서 사진 넣고 그건 네. 의무적이에요. 가입을 안 하면 그런 비용을 받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가입을 하는 건데 네. 우리가 협회에 항상 들려야 되는 게 있어요. 넘버를 살 때도 들려야 되고 팔 때도 들려야 되고 대폐차 공문이라고 그걸 발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발행할 때마다 돈 받아요. 매도용 인감 있죠? 이거는 저희 여직원이 전화 드릴 거예요. 네. 이거는 일반 인감 떼신 거잖아요. 네. 근데 매도용 인감이라고 네. 파는 인감 그리고 네. 한동 떼가지고 등기로 보내줘야 돼요. 이 넘버라는 거는 네. 차 이제 신차 구매하셨죠? 넘버 노란 넘버 떼서 내 차에 간단히 달면 이렇게 열흘이 왜 걸릴까요? 걸릴 이유가 없어요. 네, 그냥 떼서 하면 하루 만에 끝나는 건데 네. 허가권을 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양도 서류, 네. 양수 서류를 관청에다 제출할 거예요. 용인시청에다가. 네. 뭐 의정부에서 일로 넘어오는 거죠. 네. 넘어오면 아까 접수증 나온다 했죠. 네. 접수증 나오고 평일 기준 5인으로 허가가 떨어지면 첫 번째 작업하는 게 뭐냐면 차하고 통째로 사장님 명의로 이전이 돼요.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르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. 나 넘버 사고 차 샀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 매도용 인감을 해줘야 되냐. 오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설명해요. 저희가. 차량 제작증하고 네, 서류 이전 서류 이전 보고 서류. 영업사원한테 알려주고 연로 팩스로 다 보내달라고 하시면 돼요. 2차는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. 아, 네.